네,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CNBC의 기사도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아마도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호주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주 호주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이제 국무부와 국방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참모진 몇몇이 작년 호주산 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관세를 촉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당 조치는 호주와의 관계를 좀 소홀하게 만든다. 또 미국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호주와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한국에는 관세를 면제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트위터 대통령답게 또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이제 멕시코가 국경 지대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또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25년간 대화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좀 보여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산 제품에 이제 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급격하게 없애거나 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10월 1일부터는 25%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멕시코는 마르셀로 외교부 장관을 보냈는데요. 이제 제로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좀 예비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회담은 5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요. 내년 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로 점친 상태입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많은 응답자들이 내년 말에 미국이 좀 경기 리세션을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미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확률을 한 15%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말까지 미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위험은 60%로 내다봤는데요. 3개월 전에는 35%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또 응답자의 한 3분의 1가량이 미국 경제가 내년 중반에 리세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는 보호 무역지를 꼽은 상태고요. 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미국 제조업 소식입니다. 미국 제조업이요. 세계 무역 긴장 고조 가운데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3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52.1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아마도 이런 수치를 보인 이유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지금 현재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이 또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경제 침체 요인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보호 무역주의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유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